두 기자님, 3대 와인 생산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프랑스. 일단 프랑스. 아, 프랑스죠. 네. 칠레. 아, 유럽, 유럽. 이탈리아. 아, 유럽에서만? 유럽.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정답. 독일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유명한데? 스페인. 아, 스페인. 아, 스페인. 네, 이렇게가 이제 3대 와인 생산지인데 아무래도 유럽은 와인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이태리 와인, 또 스페인 와인의 아성을 위협하는 와인 생산국이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진짜? 진짜요? 모르셨죠? 자, 포르투갈은 유럽 와인 생산국 탑5로 꼽히는 나라인데요. 특히나 포르투 도르강 인근에서 제조한 포르투와인이 유명합니다. 이 포르투와인은 17세기 무렵 포르투에서 영국으로 와인을 수출할 때 와인이 변질되지 않도록 알코올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넣은 것이 시초인데요. 자, 알코올 도수는 일반 레드와인보다 높은 약 20도지만요. 오. 일반 와인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향긋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궁금하다, 맛이. 포도주하고 브랜디하고 섞었다. 이게 맛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와인 종류가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말못들을 위해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자, 포르투 포트와인 즐기기 투어. 첫 번째 코스는요. 프리미엄 포트와인의 대명사 테일띠에 와이너리 투어인데요. 1692년도에 문을 열어 무려 3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요. 일단 거대한 오크통이 가득한 저장고에 들어서면 향긋한 와인 향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포트와인의 종류와 제조 과정을 알아볼 수 있고요. 투어 마지막 코스에서는 화이트 포트와 또 2013년산 빈티지 포트와인 두 잔을 시음해 볼 수 있는데요. 단돈 15유로, 약 19,000원이면 됩니다. 게다가 이 와이너리에서는요, 한국어 오디오 가드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제 와인 투어 설계가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두 번째 설계 들어갑니다. 뷰 맛집에서 제대로 포트와인의 정취를 느끼는 건데요. 도르강과 포르투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시원한 통유리 카페. 에스플라나다도 텔레페리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단돈 4유로, 한화 약 5,000원이면 포트와인 글래스 한 잔과 함께 포르투의 낭만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트와인의 취향 저격 당했다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한 와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나 와인 와인 초보야 하는 분들은요. 나 와인 초보. 테일띠에 파인 타우니 와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 와인 좀 알아 하는 분들은요. 맞아요. 2014 올해 100대 와인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 다비 빈티지 포트 2011년산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대 눈동자의 치얼스. 달콤한 포트와인과 함께 포르투의 낭만을 진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